안녕하세요. 신축년이 오셨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달아드셨다가 정묘생이 나는 최씨 제자가 오셨습니다. 그저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홍씨 할머니 달아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오셨습니다. 기해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오셨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모님과 하해 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귀염 주시고 귀염 속에 영감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집에 공주님이 있어요? 딸이요? 네. 네. 딸이 몇째예요? 딸이야. 사실은 아기가 두 명이 더 있는데 애를 낳고 어렸을 때 낳고 이제 애들을 떼어 낳거든요. 근데 걔 둘째 딸이 심장이 너무 아프게 태어나가지고 태어난과 동시에 이제 대수술을 했죠. 그래가지고 걔를 어떻게 어떻게 살려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걔가 첫째인 거지.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둘째 딸이라 그래요. 나오는 말이.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신의 벌전을 조금은 타고난 아이라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 어려서 그렇게 아픈 수가 있고 흔히 말해 아까 전에 왜 우리가 칠성날 얘기하면서 밖에서 뭐 삼신상 얘기했잖아요. 이 삼신의 벌전이 같이 따라 있는 게 이 아이예요. 근데 둘째 딸. 네. 지금 그 공주님이라고 내가 말 나왔던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고 하니 어찌 보면은 선생님의 집도 우리처럼 무당집이에요. 근데 선생님도 가물이 높고 어쩔 수 없이 이 집안의 이러한 업을 총대를 메야 되는 게 선생님. 근데 참 웃긴다. 선생님 내 박씨가 있어요. 그리고 서씨가 있어요. 박과 서가 양쪽이 다 있네. 선생님 내 집안에 신출이 내려오는 성씨. 박과 서가. 박씨, 서씨. 아빠. 그럼 선생님이 박씨인 거네. 그리고 또 서씨는요? 서씨는 아마 할머니 쪽이 아닐까. 서씨로는 중불사출이 크게 내려와요. 그게 뭐냐, 스님한테 빌던 공줄, 절에 봉양을 드리던 공줄. 근데 이 박씨 부리는 무당줄력. 그렇다 보니 빌던 공줄도 큰 집이고 우리처럼 신을 섬기던 줄력 또한. 그러니까 흔히 말해 참선과 기도줄이 굉장히 센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면 아는 말이 나와요. 또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귀와 눈과 입이 다 열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도 와, 나 원래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선생님이 무당이 되기 위한 3대신, 신장, 대신, 장군의 줄력이 다 내려와 있어요. 그 끝으로 해서 애기시대, 흔히 말해 동자, 선녀의 기운까지 다 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미륵줄까지 내려왔어요. 흔히 말해 부처의 줄, 그게 서씨 때문에.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내 좌높고 우높으신 신령님들, 내 성수님의 줄력도 있다만 자비로우신 부처의 공줄 또한 같이 내려오는 게 선생님.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다른 데를 가도 자꾸 갈증을 나는 이유가 뭐냐면 무당 줄은 볼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불가의 줄을 못 봐요. 처음 들었어. 근데 나는 이거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우리 외할머니가 절을 아예 지을 정도로, 지어줄 정도로 봉양을 하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무당 둘을 끼고 살았어. 너네 우리 집 신명 풀어라 이러면서 걔네 먹을 걸, 그분들 먹을 걸 다 해줬단 말이에요. 안 돼, 가야 돼. 저는 우리 집이 너무, 우리 집만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헤어지시고. 없어. 응, 네. 없어요. 부모의 그늘이 없어. 웃긴다. 저는 혼자 컸어요. 고아원에서 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처음 남자를 만났는데 권총 개첩 아니고.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도 찾아갔어요. 잃어버렸었는데 어떻게 수소문이 돼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할머니 집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있다 한들 지금 남인데. 맞아. 엄마 나이도 모르고 솔직히. 근데 아빠는 너무 아프시고 이렇게 선물 받아가지고 그날 아빠를 찾았어. 33년 만에. 꿈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아빠가 꿈에서는 아프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프긴 아프시구나 했는데 이유 없이 그렇게 마비가 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요즘 신줄이 너무 세요. 고등학교 가야 돼. 근데 웃긴데 이게 무당집에 오면은 이유 없이 나오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난 자꾸만 용군 사장님이 아까 전에 뭐 백돼지 백돼지 그랬잖아. 돼지띠예요? 아 맞아. 맞아요. 가야 돼. 그럼 올해 39? 네. 어쩔 수 없어 선생님. 선생님 볼게. 내가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지금 연장만 주면 돼. 그 정도야. 그러니까 항상 꿈을 꾸면 아주 옛날 있잖아요. 응. 조선시대. 거기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다 차려졌는데 다 그냥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단상에서 책을 꺼내서 저를 보시면서 제가 거기서 오만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책이 불가피. 아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옛날 서책 있잖아요. 그런 걸 저한테 물려주신 건지 이거는 챙겨라 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계단에 이제 방울 붙일 막 이제 새 옷 같은 거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꿈 같은 거를 계속 꾸는 거 같아요. 옷도 화려해. 맞아. 색이 막 우악스럽게 촌티 나는 색이 아니라 왜 막 진짜 선녀 옷 같이 화려하지 웅장하고 걸려 입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웃기나 서씨가 그거네. 비구니 줄이 있는데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무당 나기 싫으니까 교회로 가고 절로 가던 케이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씨는 봐도 서씨를 못 보니까 선생님이 계속 갈증이 났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여기는 못 본다 이렇게 해버리고 하, 정말 오래 구독자였는데도 다 유명한 데는 다 찾아봐도 이거는 이렇게 나온 건 처음. 내가 오늘 이따 나가서 보여줄게요. 내가 쿠팡에다가 계속 목탁을 검색을 한 거예요. 나 목탁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목탁이 뭐 하나 사고 싶은 거야. 미쳐가지고. 그리고 오늘 용군 사장님 오기 전에 내가 그랬어요. 사장님 오늘 신감을 진짜 짙으시거나 무당 되실 분이 오갔다. 근데 방금 전 남자분도 그랬고 지금 선생님도 그렇고. 와 내가 흰 한복을 입은 이유가 있네. 보통 내리고 탈 때 흰색 입거든요. 원래 전 흰색을 잘 안 입거든요. 이게 때가 많이 타니까 그래서 내림굿 탈 때만 입거든요. 거의 진노기 할 때나. 아 이유가 있네. 오늘 두 분 다 장난 아니네. 그래서 하나 마음을 써보는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제가 진짜 맞다면 제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항상 이렇게 법원은 아니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내 눈에 차는 선생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속뜻이 아니었을까? 진짜 그럴지도 몰라. 그럴지도 몰라. 하다못해 스탠바이 다 돼 있어 지금. 남들이 보면은 너 미친년이니 이 소리 들을 만큼. 맞아,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공황이 왔는데 이걸 잊으세요 안 거야. 아 그때 내가 겪었던 게 공황이었구나. 이러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똑같은 거예요. 4년 넘게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 상태가 뭐냐면 반은 사람 마음, 사람 생각, 반은 지금 애가 실렸다가 할머니가 실렸다가. 맞아요 맞아요. 내가 봐도 난 진짜 미쳤다. 나는 진짜 정신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진짜 그냥 대신상 하나만 놓고 선생님 잘 불릴걸.
그 정도. 내가 이런 말을 좀 그렇지만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제가 혹시나 이렇게 해서 맞다면 어머니 어떡하실래요? 그랬더니 네가 무슨 그런 거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어머니, 맞는 걸 어떻게? 저는 맞으면 어머니 저는 갈랍니다. 손님한테 금전도 야무지게 다 해놨어. 딱 총성만 울리면 돼요, 지금, 선생님. 딱 박씨 선생님은 진짜 총성만 울리면 돼. 혹시 제가 우리 첫째 애들 두 명을 찾으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그 딸애가 또 이제 수술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혹시 꿈에 나올 때는 항상 애들이 아프거나 안 좋을 때만 제 꿈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끊기고 나니까 너무 궁금하고 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선생님 때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이게 마음이 생각을 하면 이게 애간장 노가 없어지는 그거를 한 번씩 철렁철렁 느끼다니까 이렇게 사는 게 내가 맞나. 그게 부모니까. 그게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제자가 되는 게 내 제자 살리려고 신이 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 화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공주님, 둘째 공주님의 이 심포를 해소화시키고 선생님이 기도를 통해서 빌어가야 되는 형. 권씨는 누구야 또? 언제 한번 꿈을 꿨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석탑 있잖아요. 그게 이 등을 막 올리니까 그 불빛 때문에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석탑이. 아, 나 저기를 꼭 가야겠다. 근데 며칠 앞이 이제 그 석가탄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절에 찾아갔죠. 또. 거기서 또 한참 또 빌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혼자서. 그래도 뭔가가 있잖아요. 해소가 안 돼서. 네, 맞아요. 왜냐면 정식 감투를 써야 되는데 그 감투를 못 썼으니까. 그게 안 돼.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내가 되게 막 잘 느끼고 잘 보는 것 같아도 이게 그렇잖아요. 또 내가 이 감투를 썼을 때 느껴지는 게 또 다르단 말이야.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내가 신을 다룰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고 나서 무당이 되고 나서 기도하는 것과 무쟁이일 때 기도하는 게 달라요. 그 만족감이 달라요. 그렇죠. 똑같잖아. 내가 알고 먹는 것보다 모르고 먹는 게 더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이 딱 그거. 내가 어느 정도 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랑은 정식 무당이 돼서 느끼는 거는 천지 차이니까. 지금이 음력으로 7월이죠. 선생님 못해도 추석 전에는 가셔야 돼. 올해가 막바지야, 39. 아까 진짜 돼지띠라고. 돼지. 39이 막바지 고비니까 선생님한테. 이 고비를 좋은 기운으로 바꿔야죠. 일단은 저도 준비를 준비할 게 뭐 있어? 다 돼 있는데. 그리고 저는 다 알리고 할 거예요. 무조건 하게 되면 숨겨놓아요. 그럼 뭐 다 알려야지. 축하받고 하고 싶어요. 화안받고 경축 이러면서 드디어 네가 소원을 푸는구나. 맞아요. 하셔야 돼요, 선생님.